야, 세다. 세다. 말이라도. 네, 엄마 같이 잠깐 저한테 고양이 같이 약간 사람은 딱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고양이 상하고 개상하고. 개가 자기는 개상이 좋지 고양이 상은 너무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원희 씨는 어느 상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도 강아지 쪽으로 가야지. 저 개상이에요? 개상은 아니잖아요. 개상이야? 곰상 아니야? 곰상? 야. 곰상. 낙타상. 곰상 낙타상이야? 그래. 아니, 우리 독실이는 우리 집에 가장 귀한 그런 존재니까 조심해서 받아주길 바래요. 아니, 아빠가 제일 귀한 존재지, 독실이가 제일 저 귀한 존재니? 아, 독실이가 1번이지. 1번이야? 독실이 안녕하니까 걱정하지 마. 1번이 안녕해. 그래. 엄마 좀 바꿔봐요. 잠깐만. 야, 엄마 좀 바꿔봐. 복실이, 야 오매불망 너만 쳐다보고 있고 문간만 쳐다보고 있다. 얘 분다 올 때까지만 해도 망구석이다. 누구 올 줄 알고 왔는데 와버릴까 없거든. 아 힘들다. 정말. 일부러 복실이 안 부르는 걸 제가 지금 찾을까봐 일부러 못 보겠네. 알았어, 나 보내고 갈게. 그래 알았다.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러니 뭐 어디가 있어? 얘가 1호랜다 그 집. 그렇죠. 뭐 이제 아셨어요? 가자 복실아. 이제 짧고 웃네. 나는 주스 먹고 싶다. 물 드세요. 물 드시래 물. 김밥을 해야 되잖아요. 아주 사오지 만들기 힘드는데. 왜 쳐다봐? 뭐 먹으면 장모님 살쪄서 안 돼요. 그럼 뭘 먹으려고 나를? 다이어트 김밥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몰라, 알아서 해봐. 맛없으면 나는 안 먹으면 되니까. 자네가 얼마만큼 사가지고 올 건데, 재료를. 재료를요? 최소 단위로 이렇게 넉넉하게 싸올게요. 아이 참, 저렇게 짓궂어서 난 못 살겠네. 여보세요? 어. 아니, 함서방이 김밥 재료 사러 갔어, 지금. 그 김밥을 먹는데 뭐를 넣고 쌀래는지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나더러 밥만 앉혀놓으래. 너 와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어라. 아유. 어디가 쓰는 거야? 무슨 김밥이 쓰는 거야, 이거? 아니 이걸 어쩌려고 이걸 일단 야채로 채울 거예요. 아이고 맛없네. 드셔보세요. 다행이네. 이제 한번 드려. 제가 매주 와야 이제 살이 쭉쭉 빠지는데. 그러면 아주 죽어. 아유. 짬뽕이지 그게. 김밥 재료야. 그냥 온갖 잡동사리가 다 들어가지. 누구야? 며느리인가? 제일 반가운 손님이 오나? 제일 반가운 손님이죠. 응. 아유 제일 반가운 손님. 너 뭐 거기다 대고 가져오냐? 아니 그게 아니고 김치통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먹을 거 갖고 오셨어요? 아니, 신김치, 신김치. 아까 전화 드리니까 네. 또 와서 김밥까지 해준다 해서 어머님이 자꾸 맛보라고 그래가지고 난 대접받으려고 왔는데요. 아니, 그 와서 그냥 맛만 보시면 돼요. 네, 다 해놨잖아, 이제. 글쎄 말이에요. 강재수 선배님. 김밥 먹으라고. 여차하는데 언제 쓸 일이 있다고요? 아이, 그래. 제가 지금 컨셉이 뭐냐면 밥은 지톨만큼 야채 많이. 야채 많이. 색깔이 아주 예쁘네. 아, 맛있겠다. 아주 해서 이제 마르려고.
그래서 이게 장모님 김밥이라고. 아.